매운맛 대결은 가라! 세상 제일 달콤한 두 루나의 대결! 보컬 장인이자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마마무와 B2B를 비교해보자! 마마무만의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개성 만점 화음 장인 마마무! 아이돌과 예능인 그 사이! 하지만 보컬만으로 감성에 빠지게 만드는 B2B! 데뷔부터 이미 완성형 가수, 마마무는 미스터 MMO로 데뷔하여 색다른 컨셉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후 발매한 피아노맨을 통해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빌보드 탑5 K-POP 아티스트 와치 인 2015에 선정되어 실력파 이미지를 쌓게 됩니다. 마마무는 너니즈 몬들로 첫 음악방송 1위를 수상하였는데요. 이후 데칼코마니를 통해 섹시한 이미지로 대변신! 두 곡이 모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마무는 포시즌 4컬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힙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마마무가 추구해오던 당당함을 힙스럽게 완벽 소화! 가장 최근 발매한 아야는 독특한 컨셉이었지만 마마무만 할 수 있는 장르라고 불리며 약 13만 장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 마마무는 마마무의 색깔로 큰 사랑을 받으며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애절한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B2B는 데뷔 초 큰 관심을 얻지 못했지만 띠띠빵빵을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멤버 육성제의 활발한 개인 활동을 통해 그룹 B2B라는 이름을 대중들에게 각인! B2B는 괜찮아요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발라드 아이돌의 노선을 이어가는데요. 이러한 애절함으로 서울가요대상에서 발라드상을, 골든디스크에서 베스트 보컬 그룹상을 수상! 이후 B2B는 봄날의 기억으로 데뷔 4년 만에 공중파 음악방송에서 첫 1위를 수상하며 대기만성형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주요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수록곡까지 모두 차트인하며 B2B 최고의 전성기로 등극! B2B는 이후 그리워하다로 음악방송에서 6관왕, 7개월 동안 음원차트 탑 100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레전드 달성! 이후 너 없인 안 된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를 통해 꾸준히 자신만의 감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개성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보컬 4인조! 믿든 만무라는 별명을 가진 마마무는 뛰어난 곡 소화력을 보여줍니다. 개성 넘치는 보컬을 멤버별로 살펴보면 화사의 매력 포인트는 독특한 음색이죠. 허스키하지만 음역대가 넓어 마마무의 인트로 여신으로 등극! 솔라는 깔끔하고 파워풀한 고음으로 킬링 파트를 완벽 소화하고 휘인은 탄탄한 보컬과 화려한 테크닉으로 곡의 분위기를 업! 문별은 정확한 딕션과 힙한 매력으로 마마무의 걸크러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함께 어우러진 마마무의 보컬은 라이브에서 가장 빛이 나는데요. 무대마다 상황에 맞는 개사는 물론 아름다운 화음과 애드립을 보여주며 곡을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보컬도 매력 넘치지만 함께할 때 더 빛나는 것 같네요. 나도 모르는 새에 감정 몰입을 이끌어내는 감성 보컬! B2B는 데뷔 초부터 발라드 곡을 더블 타이틀로 내세울 만큼 보컬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실력을 입증했는데요. 2015년 KBS 가요대축제에서 음향 상태가 좋지 않은 악조건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량과 화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 라이브를 완벽 소화! B2B는 피스 오브 B2B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멤버가 솔로 싱글을 발표하며 다양한 보컬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모든 멤버의 보컬이 뛰어난 만큼 B2B는 포지션이 헷갈리는 아이돌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점을 잘 살려 B2B는 콘서트에서 서로의 파트를 바꿔 부르며 멜로디들에게 재치 있는 이벤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B2B만의 감성은 완벽한 보컬 덕에 만들어진 것 같죠? 자칭 타칭 자생돌인 마마무의 무대는 언제나 대폭발! 마마무는 데뷔곡 미스터 MMO 무대에서 직접 코스튬 소품을 활용하는 센스있는 기획을 선보이며 퍼포먼스 장인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마무를 대중들에게 한층 더 각인시켜준 불후의 명곡에서는 최초로 걸그룹 완전체 최종 우승을 하며 보컬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로 청중들의 마음을 강탈! 마마무는 서바이벌 경연, 퀸덤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곡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중들의 눈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퀸덤에서 데칼코마니를 부를 때 마마무는 행진곡 같은 분위기와 밴드를 혼합하여 색다른 공연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매 무대에서 보여주며 퀸덤에서 최종 우승! 퍼포먼스까지 완벽하면 대체 마마무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자신만의 색으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개척해 나가는 B2B! B2B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알려준 띠띠빵빵은 곡과 찰떡인 운전 안무와 클렉슨 안무를 통해 귀여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B2B는 발라드 곡으로 주로 활동했는데요.
발라드 무대임에도 샌드마이크와 의자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후 B2B는 댄스곡 기도를 통해 칼군무를 보여주며 발라드 무대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던 카리스마와 섹시함이 슈트 의상과 함께 더해져 수많은 멜로디들의 심장을 어택! 멤버들의 군생활이 마무리되어가면서 B2B는 킹덤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댄스 무대로 가득 찬 경영대회에서 B2B의 매력을 가득 담은 화음, 코러스와 가창력이 더해진 무대를 선보이며 B2B라는 색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힙합 장르마저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한 B2B는 출연자 자체 투표에서 1위를 하며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B2B의 다채로운 매력은 멜로디의 자부심이 될 것 같네요. 실력파 보컬과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과 달리 무대 아래에서는 비글미를 뽐내는 두 그룹. 비글돌이라면 빠질 수 없는 마마무는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낯가림이 심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마이리틀 텔레비전, 주간 아이돌 등에서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큰 웃음을 선사했죠. 또 화사가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에 마마무가 출연하여 찐친의 술자리를 떠올리게 하는 케미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마무 공식 유튜브에 마마무TV에서도 장꾸력 가득한 비글미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B2B 하면 레드카펫 포즈가 떠오를 만큼 B2B는 매년 시상식 자리에서 큰 웃음을 주고 있죠. 인간탑, 천지창조, 별 등 유쾌한 포즈로 많은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예능에서는 배틀트립, 정글의 법칙,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 출연하며 재치있는 입담과 서슴없는 몸개그를 보여주었고 특히 아는 형님의 출연에 민경훈을 모창하는 클립이 조회수 570만회를 넘길 만큼 아이형 멤버들과의 케미를 이루며 예능돌로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은건과 창섭이 부캐 선발 대회에 금도끼, 은도끼로 출연하여 낭만 오빠를 능청스럽게 선보이면서 압도적인 예능감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실력만큼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주는 그들! 마마무의 화사와 휘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같은 꿈을 꾸는 친구였다고 하죠. 이후에 솔라와 문별이 합류한 뒤 화사, 솔라, 문별이 데뷔 전부터 합숙을 하며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팀워크의 비결로 부딪혀야 할 땐 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방송에서 치고받고 싸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며 자매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올해로 데뷔 7년 차인 마마무는 여전히 완전체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완벽한 팀워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B2B 또한 지난 2018년 마의 7년 징크스를 깨고 멤버 모두 소속사와 재계약하며 해체 없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B2B의 팀워크 비결에 대해 멤버들은 다들 착하고 재미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렇게 만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며 장난스러운 모습 뒤에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재와 현식의 입대 장면이 공개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멤버들이 모두 찾아와 배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팬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을 입는 가수 흔치 않은데요. 마마무는 음호아이의 너니즈 몬들 활동에서 팬이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뮤직뱅크와 인기가요에서 1위를 하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활동 당시 사전 녹화에 참여해준 팬들을 위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에서 차가는 라면인 일명 라면과 과일 주스를 역조공하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같은 날 1위 기념 깜짝 버스킹까지 선물했습니다. 최근에는 솔라가 생일을 맞아 유튜브 개인 채널에 저녁에 들어주세요라는 자작곡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니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B2B는 팬에 대한 애정을 줄임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예지압사, 고거신기, 최팬 최가 등으로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줄임말 외에도 쌀쌀한 날씨에 집으로 가는 길 사전 녹화에 참여한 팬들에게 담요를 제공하며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같은 날 열린 팬사인회에서 참석자 중 20명을 추첨해 버스 데이트를 가지는 등 특급 팬서비스를 선사했습니다. 음악방송 녹화 이후에는 팬들 한 명 한 명과 직접 하이터치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헬로멜로, 여기 있을게, 파랑새, 예지압사 등 수많은 팬송을 지속적으로 발매하며 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예능감, 인성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마마무와 B2B. 앞으로도 그들만의 에너지로 대중들의 즐거움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마마무와 B2B에 대한 색다른 비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세트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달콤한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